게임을 하다보면 가끔 아 요즘 정말 할만한 게임 없네 라며 옛날에 재밌게 하던 게임을 추억을 할 때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돌아가셨으면 하는 추억의 게임 7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택티컬 커맨더스는 2001년 넥슨에서 발표한 게임으로 베이스는 RTS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캐릭터, 유닛 레벨업과 개조 등의 요소를 통해 MMORPG의 맛을 가미했으며 국가전 형식의 영토 분쟁에 지도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취하고 있어 정치적인 느낌까지 들었던 게임입니다. 게임 자체로도 훌륭했지만 유저들의 정치적, 군사적인 참여가 나라의 국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유저들끼리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죠. 이렇게 큰 인기를 얻은 게임은 아시아와 북미까지 서비스를 하여 세계적으로 영역을 넓혀 나갔으나 넥슨 특유의 돈을 노린 막장 운영과 높은 진입장벽으로 유저들이 줄어들어 2005년 12월 31일 한국을 시작으로 점점 전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였고 사실상 죽어있는 북미 서버 하나만이 남게 됩니다. 후속작 관련하여 2014년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택티컬 커맨더스의 게임 개발자였던 정상원 부사장이 차기작의 가능성을 언급하여 기대하는 유저들에게 잠시나마 희망을 주었으나 2019년 8월 정상원 부사장의 사임과 동시에 지금은 일말의 가능성마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 할만한 게임이 없을 때마다 돌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정말 그리운 게임입니다. 다우트는 한국의 엘로그 소프트에서 제작하고 2005년 한 게임에서 서비스한 대전 액션 게임으로서 그 당시 국내에서 보기 드문 메카닉 변신 게임이었는데 조작도 간단했고 던전도 재밌었으며 무엇보다 변신하는 맛이 있었던 게임입니다. 세 가지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다양한 파츠를 갈아 끼워서 개성 있는 메카닉을 만들 수 있었고 밸런스도 잘 맞춰져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당시 학생들을 휩쓸었던 개댄푸드보다 많이 했을 정도로 제 취향에 잘 맞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족한 컨텐츠와 버그를 잡지 못했고 유료 아이템으로 인한 유저 간의 계층 문제가 생겨나면서 2008년 9월 18일 서비스를 종료해버립니다. 이후 제작사가 파산해서 망해버렸기 때문에 프리서버를 제외하고는 다시 볼 수 없는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놈 시리즈는 모바일 게임계의 조상님으로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발매된 게임빌의 레전드 게임 시리즈입니다. 버튼 하나로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스테이지를 클리어 해나가면 되는데 피처폰을 사용한 세대는 한 번쯤 해본 잊을 수가 없는 게임이죠. 당시 아직 모바일 게임이 많이 나왔을 때가 아니라 시기를 잘 타서 인기를 얻은 점도 있기는 하지만 화면을 회전시키는 독특한 게임 방식과 나쁘지 않은 BGM, 단순하지만 깔끔한 도트, 유머러스한 개그와 스토리 등 게임성 자체로만 봐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처폰 세대 게임이 그렇듯이 스마트폰이 유행하며 점점 잊혀지게 되었고 2014년 9월 마지막 시리즈인 논5의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지금 돌아와도 히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나오는 양산형 가챠 모바일 게임들을 보다 보면 한 번씩 생각나는 게임입니다. 레이시티는 2006년 7월 20일 J2M 소프트에서 개발하고 피망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레이싱 게임입니다. 일반적인 레이싱 게임과는 다르게 친숙한 서울 도심의 맵과 시원시원한 액션감을 주는 스킬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기를 얻었던 게임이었죠. 다만 높은 그래픽에 비해 최적화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나 비싼 아이템과 차량 기름값 등으로 인하여 돈을 모으기 위한 노가다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현질 유저를 위한 패치 때문에 돈을 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점 등 여러가지 단점들이 모여 유저들이 점점 이탈하게 되었고 결국 레이시티는 잊혀져 2014년 5월 20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레이싱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액션감에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게임이었는데 리메이크해서 한번 나아졌으면 싶네요. 디지몬 온라인은 2002년도 7월 CCR에서 당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디지몬 시리즈의 IP와 유행하던 포트리스 형식을 더해서 출시한 게임으로 근접 공격과 점프를 추가한 점에 있어서도 기존 포트리스와 다른 신선함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디지몬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진화 시스템을 넣음으로써 인기를 많이 얻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연기처럼 게임이 사라지게 되는데 게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3년간의 계약이 끝난 후 디지몬의 저작권을 관련하여 연장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토에 측의 계약금을 맞출 수가 없어서 계약 만료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워낙 인기가 많았던 만화인 만큼 저작권 비용이 높았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전설적인 명곡을 남긴 게임 요구르팅은 2005년 5월 네오위즈와 레드덕에서 개발하고 네오위즈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게임으로서 출시 전부터 교통정리 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PV와 그 영상에 어울리는 명곡 Always를 이용한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학원 액션 어드벤처 RPG라는 매력적인 컨셉으로 인해 첫 오픈일부터 엄청나게 사람을 끌어모았던 게임입니다. 실제 플레이 시에도 컨셉을 살린 스토리와 개성 있는 캐릭터들은 게임 플레이에 재미를 더해주었지만 출시 전 유저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족한 컨텐츠와 이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발패치, 운영 등으로 인해 마케팅에 홀려 밀물처럼 밀려들었던 유저들은 썰물처럼 금방 빠져나갔고 2007년 2월 27일, 즉 2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후 모바일에서 요구르팅을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 출시하긴 했으나 PC와는 다른 장르의 게임이라 후속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유저가 많이 빠졌을 때도 혼자 꽤 오래 했던 게임인데 컨셉을 살려서 리메이크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입니다. 코그에서 개발하여 2003년 8월 20일부터 2015년 12월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넷마블에서 서비스를 해온 대전 액션 게임 그랜드 체이스는 첫 출시에는 초딩 게임이라며 크게 빛을 못 봤지만 2005년 라스라는 신규 캐릭터 추가와 그에 따른 대규모 패치를 통해 엄청난 인기를 누린 게임인데 조작법은 쉽지만 세심함이 필요한 컨트롤, 하드한 던전, 귀엽고 아기자기한 캐릭터, 그리고 요구르팅 노래에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훌륭한 OST 등 여러가지 장점들로 메이플 스토리나 마비노기 등의 메이저 게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갓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후반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신규 캐릭터들과 구 캐릭터들 간의 밸런스 편차와 그걸 잡기 위한 무리한 패치 등으로 인해 유저를 점점 잃기 시작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죠. 그 후 지속적으로 후속작이 나오기는 했지만 IP만 빌려오거나 세계관을 공유하는 정도의 수준이라 본래 그랜드 체이스와는 다르게 느껴진다는 평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프리 서버로만 할 수 있는 돌아오기 힘든 게임이지만 OST를 들을 때마다 어릴 때의 추억과 함께 그리움이 느껴지는 게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돌아오셨으면 하는 추억의 게임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산형 게임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그때 게임들을 추억하곤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지금 나오는 게임들보다 개성과 게임성이 있어서는 더 뛰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무튼 리뷰어즈의 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